안녕하세요. 효진이는? 예, 저 좀 전에 전화 왔는데요. 좀 늦을 것 같다고 그러던데. 또? 아, 하여튼 제 시간에 오는 적이 없어요. 아,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원. 저, 선생님, 이거. 응, 그래. 현민이 너 순정 만화 배우겠다고 오늘 맞니? 네? 이건 무협 만화 톤이잖아. 물방울 톤이나 뭐 별 모양 톤을 찾아 붙여놨어야지. 아니, 저는 그냥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게 어디 어울리니? 어? 사람하고 스킨톤하고 다 따로 놀 거 아니야. 다시 붙여. 네. 기본적인 감각이 없는 거니? 아니면 무협 만화 그리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니? 너 빨리 적응 안 하면 네 갈 길 다시 찾아야 돼. 알어?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 너 도대체 막 지금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중으로 원고 다 끝내야 되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을 왜 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나올 거면 차라리 그만둬. 너 붙잡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았어? 네. 니들 아니래도 배우겠다는 애들 줄 섰어. 나 자꾸 딴 생각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들 잘해. 아, 뭐해? 빨리 일도 안 하고. 네. 아니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해줬으면 오늘은 조금 늦어도 되는 거 아니야? 뻑하면 간드라 간드라. 무슨 내가 심심풀이 깍두기인 줄 아나 봐. 어? 우리가 뭐 갈등사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야 효진아, 왜 분위기 맨날 이러냐? 정말 쌀벌하다. 왜 너보고도 뭐라 그랬어? 야, 뭐 기본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대. 야 그래도 내가 저쪽 화실에서 2년 동안 갈고 닦았는데 정말 순정 만화의 대가가 되고겠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서 저쪽에서 그렇게 붙잡는 걸 이렇게 뿌리치고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뭐 톤 붙이는 거 하나 보고서 뭐 기본적인 감각이 없대는데 어쨌든 그럴 것까지 없었냐? 선생님이 그래 너보고 이쪽 간 거 아니라고? 아니 뭐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아무튼 저 그런 뉘앙스였어. 아니 자기가 뭔데 너더러 순정감이니 무협지감이니 그래? 선생님이면 다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좀 심했다. 기강 잡으려다가 애들 맘 상하는 거 아니야? 아유 마음을 상해? 효진이 개성격 뻔히 알잖아. 그때뿐이야. 그냥 사고치고 아무리 야단쳐도 하루만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도 현민이 걘 처음이라 분위기 파악도 안 됐을 텐데 많이 얼었겠다. 누가 아니래니. 아니 효진이 야단치는데 괜히 지가 얼어가지고. 키는 멀 때만 한 게 꼭 기집애 같아. 이따 오후에 둘 다 뭐 칭찬 좀 해주고 달래줘야지 뭐. 사실 요즘 그런 애들 어딨어. 착하고 열심히 배우고. 어 진짜? 윤슬기네 오빠가 나도 데릴 거라 그랬대? 어 그럼 당일 가야지 지지배야. 어 알았어. 그래 그래. 어 이따 전화할게. 어 거기서 봐. 어 어디 가게? 어 야 내 친구네 오빠가 락그룹을 하는데 걔네 오빠가 요즘에 그 뭐야 대학로 쪽에서 콘서트를 한대. 나도 데리고 오라 그랬대. 어 나도 이따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내 친구 생일이거든. 정말? 야 그럼 우리 이따가 종로쯤에서 조인해갖고 네 친구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같이 놀자. 재밌겠다. 그래 야 그럼 이따 전화해. 그래 그래. 얘들아 비상이다 비상. 밤새게 생겼다. 네? 어 방금 윤 기자한테 전화했는데 김정숙이 단편이 펑크 났대. 그래서 빨리 하나 떼어야 된대. 내일까지 보내주기로 했어. 아 선생님 안 돼요. 저 오늘 내 친구들하고 콘서트 가기로 했는데. 아 저도 이따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얘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친구들 만나는 게 중요해? 일이 중요해?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돼? 어 그래도요 선생님 요새 맨날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니들만 일했어? 졸고 먹는 시간이 반은 넘으면서 무슨 생색을. 빨리 콘티 짤 준비나 해. 어. 정말 너무하지 않냐? 우리가 무슨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다. 우리도 사생활이 있는 건데 말이야. 선생님 일은 일이고 우리 약속은 약속도 아니냐? 난 그게 제일 기분 나빠. 좀 심하긴 심하신 것 같아. 야, 내가 전에 있던 데에서는 한 달에 3일씩 꼭 휴가도 주고 그랬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친구네 화실에서는 철회하면 야 야간 수당도 준다 그러더라. 근데 야 수당커녕 무슨 간식 조금 사주는 것 같고 얼마나 아까웠는지 알지? 어, 우리 선생님 진짜 너무해. 나 아무래도 괜히 옮겨왔나 보다. 하는 일도 힘들고 또 별로 소질도 없는 것 같고. 야 네가 소질이 왜 없어? 너 소질 많어. 야 그러니까 이거 먹고 힘내. 먹어 먹어. 우리 이거 노조위원장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어? 이 단체 행동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어? 고양이 앞에 지새끼 100마리 깔아놔봐. 고양이? 하! 멋도 아니지. 하,
이거 빨리 사장님 물러나든지 해야지. 파업도 지겹다 이제. 우리 파업하자. 파업? 그래, 그냥 무조건 안 나가는 거야.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줄 때까지. 아이, 야, 그래도 어떻게 우리 둘 다 안 나가버리냐? 더군다나 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니까 파업을 하자는 얘기지. 답답아. 처음부터 뭔가를 똑부러지게 보여줘야 선생님도 너나 나나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안 본다 이 얘기야. 야, 여기서 깨갱하면 영원히 깨갱이야. 고양이 앞에 집 100마리 너 알잖아 그거. 그런 게 다 행동 그 자체가 무서운 거야.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그랬어. 야, 죽어도 한 번 죽는 인생. 척추에 그 뜨거운 피를 한번 보여주자 이거지. 그래 하자. 어? 파업하자고. 청춘의 뜨거운 피를 한번 보여주자고. 진짜? 그 우리 진짜 파업하는 거야? 우리 파업하자 파업. 자 파업. 그래. 파업. 파업. 근데 얘들은 또 왜 이렇게 하나? 기합이 덜 들어갔나? 야, 니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뭐야, 둘 다 마스크를 쓰고. 니네 또 뭐야? 야, 효진아, 현민아. 아이고. 아이차. 뭐야? 자, 공효진과 고현민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화실로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깔보는 말을 삼가하라. 둘째, 한 달에 3일 휴가를 지급하라. 셋째, 출퇴근 시간을 일정하게 하라. 넷째, 마감 외에 철학 근무 때 수당을 지급하라. 야, 선생님, 겁먹은 표정 봤지? 어,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 야, 우리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냐? 그 독점 선생님 앞에 팝 소설 탁 내고 말이야. 아이, 멋있지 그럼. 내 인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일은 난생 처음이야. 맞아, 지금쯤 선생님이 우리 파업 선서를 보고 아주 손을 덜덜덜 떨고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애들인지 몰랐을 거야. 독해. 이 쇼크는 쇼크겠지? 그럼 당연히 쇼크지. 야, 이번에 우리 확실히 하는 거다. 그래갖고 우리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확실히 밀고 나가는 거야, 알았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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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효진이니? 너 어디야? 어, 야, 어디긴 어디야? 무슨 일 있어, 왜? 아니, 우리 저기 화실 정말 안 나가도 되는 건가 해서. 아,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안 나가야지.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절대 안 나가기로 했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도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너 이제 와서 딴소리하게 어깨야? 너 개인 행동하면 죽어 진짜.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전화 한 통도 안 하시니까 그냥 좀 불안해서. 선생님이 전화 한 통도 안 하시니까 그냥 좀 불안해서. 야, 유진아 뭐해? 빨리 가자. 어, 그래 가자. 선생님한테 왜 연락이 없지? 선생님 성격에 전화해서 야단을 또 치셔야 정상인데. 도대체 우리의 파업에 대한 반응이 어떤 거야? 아, 진짜 궁금해 미치겠네. 화실에 슬쩍 가봐. 어, 효진이 아니야? 어, 언니 여기서 뭐해? 어, 여기 근처 친구네 집. 아참, 아참, 니네 파업 중이지? 야, 근데 너 그만두고 가고는 하고 파업하는 거야? 에러 언니 새로 문화 제공한다고 난리 났던데? 어? 뭐 안 맞는 사람하고는 일하기 싫다고 여기저기 다 전화해보고 그러더라? 하고 싶은 애까지 만나봐. 그래? 뭐 초짜들 데리고 해봐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느끼시겠지. 초짜가 아닌가 보던데? 박미란가 뭔가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고 다 빵빵한가 봐. 진짜? 언니 한번 만나봐, 더 늦기 전에. 됐어, 만나긴 뭘. 갈게, 언니. 잘 가.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혹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건방지다고 나만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닐까? 괜히 효진이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아, 미치겠네 진짜. 여보세요? 아 현민아 나 효진이. 그냥 한번 걸어봤어. 어디야? 나? 아, 집. 너는? 나도 집. 야 저기 혹시 선생님한테 전화 안 왔냐? 안 왔는데. 너는? 나도. 아이 뭐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회답이 오겠지. 야 현미 너 괜히 여기서 맘력해져서 그냥 물러선다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럼 야 나도 한번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래 그러면 쉬어라 끊을게. 그래 끊어. 제가 선생님께 앙심이나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아 저 실은요 이번 일은 다 효진이가 자꾸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자꾸 효진이가 아 이것도 아닌데 자꾸 효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아이씨. 여보세요? 선생님. 내가 그냥 모른 척할까 하다가 전화하는 건데.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번 일 효진이가 주도했으라는 건 다 알아. 사실 효진이는 그동안 혼자 고생해서 많이 지치기도 했겠지만 혜민이 경우 좀 다른 거 아니야? 네. 무협지 일하다가 뜻이 있어서 어렵게 온 거고 조금만 노력하면 대성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건 좀 그렇잖아. 네, 선생님. 내가 알아. 현민이는 의욕도 있고 재능도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너 들어오면서 참 든든했고. 또 현민이한테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난 좀 걱정이 되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실은요, 저도 선생님한테도 배우게 돼서 얼마나 황송스러운지 몰라요. 선생님, 저 정말 존경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여보세요? 효진이, 너 선생님 전화 받았어? 어? 야, 나한테 방금 전화 왔어. 다시 나오라고. 너한테 전화 안 왔어? 저거 무조건 빌까? 아니 아니, 그건 너무 비굴해 보일 거야.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까? 그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밝게 웃으면서 등장하는 거야. 환히 웃으면서? 선생님 놀라셨죠? 장난이었어요. 속았죠? 그래, 이거야 이거. 들어가. 얘네 나왔다. 안 그래도 목 말랐는데. 혜진아 나 그거 하나 주라. 웬일이니? 아, 짐 챙기러 왔구나. 저쪽에 네 물건 다 챙겨놨어. 다 가져가고. 이것도 네 거지? 가져가.